Hey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10월 2일 수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머리 위로 올리시고, 자, 자신에게 주문을 겁니다. 화이팅! 난 할 수 있다! 후!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린다! 오늘 좋은 하루 될 거다! 예야! 후! 예! 자, 이거 중요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자신에게,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자, 10월 12일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강연회, 부산 강연회 합니다. 다음 카페 가시면요, 지금 모집 중에 있으니까요, 80페이지 상당 필살기 강의안 지급할 겁니다. 자, 전라도 무안에서도 오시겠다, 서울에서도 오시겠다, 경기도에서도 오시겠다. 아, 닥터K 감동입니다. 자, 여기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보시면요, 그죠? 아, 나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야, 더욱더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자, 이안 카페 들어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여기 보시면 닥터K 팀K 인원들 지금 현재 잘 하고 있는지 여부 보시면 그죠? HLB 50% 지금 수익 중에 있다. 그죠? 그런 부분들, 나머지 부분들 찬찬히 한번 챙겨 보십시오. 자, 전일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상당히 낙폭 컸습니다. 다우존스 마이너스 1.28% 하락, 나스닥 1.13% 하락, 반도체 지수 0.93% 하락. 자, 독일도 마이너스 1.32% 하락. 자, 중국은 국경절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지금 휴일에 들어갔고요. 아시아권은 전일 제법 괜찮았는데요. 미국의 PMI 지수,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라 그러죠. 그 부분들이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표로 삼을 수 있는데요. 하락으로 나왔습니다. 자, 그와 동반해서요, 국채금리 다시 내려갔다라는 뉴스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정리하자면요, 국채금리가 내려간다는 것은요, 금리를 작게 준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면? 가격이 올라가면요, 국채의 가격이 올라가면요, 금리는 내려가고요. 가격은 왜 올라갈까요? 그렇습니다. 안전자산이니까 국채로 몰리는 수요가 커졌다 이겁니다. 그래서 주가에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준의 날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도 1200원 다시 돌파하는 상황, 유로도 강달러 기조, 그리고 중국 위안화도 7.15 위안 정도 되는 걸로 아까 파악했는데요, 강달러 기조가 유지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금리 인하해서 강달러 기조를 빨리 좀 벗어나야 된다라고 압박을 하고 있고요. 제조업에 안 좋다, 그렇게 볼멘 소리를 하는데요. 자, 쉽게 생각해서 1달러 1000원이었는데 강달러니까 1달러 1200원,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강달러 기조입니다. 우리나라는 평가 절하되는 거죠, 가치가 떨어지니까. 자, 그렇다면 똑같은 1달러짜리 캔디 하나 사 먹는데 1000원 줬으면 됐다 이거죠. 그런데 1달러짜리 캔디 하나 사 먹는데 우리나라 돈으로는 1200원, 캔디는 똑같은데. 그러면 캔디 만드는 회사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에서 불리한 상황 된다, 이해되시죠?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추수책과 함께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자, 그래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 금리 인하 추가 가능성도 조금 선물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10월 5일날 북미 실무 협상 재개한다는 소식 나왔습니다. 닥터K 어저께 여 큐리 현대 엘리베이 샀는데 아까 동시효과 보니까 한 5%까지 전일 시간에 단일가에서는 7% 상승이다. 자, 한 발 빠르다 했습니다, 닥터K. 물론 미사일 또 쏘았어요. 미사일 그거 별로 우리나라에 영향력 주지 않습니다. 일단 챙겨보기로 하고요. 우리나라는 9월 소비자 물가가 2개월 연속 또 하락했습니다. 0.4% 하락했거든요. 8월은 0.04% 하락이어서 소수점 한자리까지만 발표하니까 그냥 보합 이렇게 마무리 됐는데요. 자, 2개월 연속으로 하락한 것은 65년도 이후에 통계청 자료에서는 최초다. 자,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이겁니다. 물가가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만 경기가 잘 순환하거든요. 디플레이션이라 하면요, 저물가,
저성장 국면입니다. 물가도 안 좋고 돈도 안 돌고 기업은 투자도 힘들고 투자가 힘드니까 고용도 안 되고 개인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 이겁니다. 자, S&P에서도 성장률 전망을 대한민국을 2%에서 1.8%로 하락 조정했습니다. 자, 홍콩 시위대 총격 일어나는 상황으로 다시 조금 중국에 대한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자, 야간 선물 옵션 시장에서 보시면요, 우리나라 0.75% 하락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그런데 내일 휴일, 10월 9일 휴일, 날짜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영향력 있거든요. 전일 제가 파악하기로 콜 옵션을 100억 샀어요. 반토막 바로 났습니다. 보이십니까? 바로 반토막이라고요. 50억 날라갔습니다. 그죠? 풋 옵션 50% 올라가고요. 달라들면 안 되는데 참 답답해요. 그죠? 콜 옵션 100억을 산다고요? 뭐가 그래 좋아 보입니까? 지금 시장이 위태위태하고 있는데. 자, 지금 현재 미국 다우 선물은 0.23%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이고요. 나스닥 선물은 0.32% 반등 시도 나오고 있고, 유가입니다. 크루드 오일 여기 보이시죠? 자, 사우디아라비아 원전 폭격 소식 때문에 급등했던 거 그대로 원위치 다 내려왔네요. 일단 추세선 하단까지 지지 권역까지 왔으니까 반등 시도 좀 놓을 수 있어 보이는 권역이고 낙폭제 큽니다. 자, 금은 안전자산 대변하는 금은 고점에서 쌍봉 치면서 밑으로 처지기가 쉬운 모양이다 까지 정리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해드릴 이야기가 많아요. 오늘 한 몇 분 빨리 시작했죠. 자, 일단 여기 20일 권역인 2042 정도는 지키면서 반등 이틀 강하게 해서 다행입니다. 일단 다행인데 오늘이 중요해요. 그죠? 오늘이 중요하고 현재 동시효과 한번 잠깐 체크할 텐데요. 코스피 일단 마이너스 1%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도 마이너스 0.7% 하락 예상되고 있고 현대 엘리베이 현재 동시효과 플러스 4.7%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신 분들 반갑습니다.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다 반가워요. 윤근상님은 처음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밀리더라도 여기 2040까지는 허용하면 곤란하다. 여기에서 반등 나와야 된다. 자, 코스닥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올라섰다. 기관이 연기금은 약간 주춤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으나 금융투자가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고 있다. 그죠? 코스닥은요,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요, 선물은요, 9월 만기일 이후에 2만 계약 가까이 계속 누적으로 순매수 중입니다. 상방향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죠? 자, 전일 뭐니 뭐니 해도 제약바이오 어저께 초강세 이뤘다 이겁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길 10분 휩소와 쇼커브링에 대해서 방송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거 휩소, 일종의 휩소입니다. 셀트리온, 그죠? 20일 깨는 척하다 대번에 6% 끌어올리는 게 어딨습니까? 반 던졌거든요. 닥터케이는 전략대로 했습니다. 20일 깨지면 던져야 돼요. 던짐 반 던진 부분보다 조금 더 올랐어. 그죠? 반 가지고 있으니까 상쇄. 나머지 현대 엘리베이 이런 거 투자했으니 그죠? No problem. 그죠? 일단 1% 정도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 현대 엘리베이 양호합니다. 현재 큐리아 이게 무슨 일인가 싶지. 32만원치 샀어 안 샀어? 사라 그랬다. 현대중공업 토탈 비중 32만원이잖아. 조금 빠져도 그지? 현대 엘리베이 포트폴리오 구성상 3% 가까이 수익이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오빠가 하라는 대로 딱 해. 알겠지? 어저께 20주 추가했는데 5주 추가했으면 안 된다. 그리고 현대 엘리베이 32만원치 사라 했는데 똑같이 32만원 32만원이었다면 포트폴리오 다른 거 기아차 갖고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셀트리온 갖고 있고 포트폴리오 운영 그렇게 하는 거야. 돈 모자라서 세 주만 샀다.
세 주면 30만 정도 되네. 됐어. 그 정도는 용인. 인정. 자, 빠르게 수급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하이닉스 전일도 기관 매수세 들어왔고 단단하게 비교적 깃발형이라 그럽니다. 고점 부위에서 삼각 수렴 형식으로 깃발형으로 조금 모이고 있습니다. 밑으로 처지느냐 위로 올라가느냐가 중요한데 밑으로 쳐져도 단단하게 돌파되었던 고점들 있기 때문에 큰 무리 없다 생각하고 시장이 조금만 돌았으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아차 조금 주춤하고 있습니다만 뭐 크게 우려할 정도 아니고 카카오 자 오늘 다들 장이 좀안 좋기 때문에 그렇지 카카오 보십시오. 기관 내용이 쌍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전일 기관 내용 쌍끌이 들어왔고 이거 쇼커버리 물량 있다. 공매도 때렸던 애들이 놀래가지고 들어온 거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셀트리온 제약 보십시오. 14% 올라갑니다. 공매도 추이 그런 거저 보지 않습니다. 전일 공매도 늘었다 돼 있는데 그런 거 믿지 않아요. 전 그런 거안 믿어요. 그죠? 쇼커버링 들어온 물량 상당히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대 엘리베이 장 시작합니다. 예야, 현대 엘리베이 4.6 간다. 예야. 퍼펙트. 어저께 사라 그랬어. 삼성중공업 보합이다. 이건 큐리한테 이야기한 겁니다. 큐리. 제가 딱 붙잡고 무료 회원인데 무료 방송 듣고 있는데 포트폴리오 구축해 가지고 지금 리딩해 주고 있어요.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시장 썩 좋지는 않습니다. 현재 썩안 좋은데 한 방짜리 나왔잖아. 4.6%짜리 나왔어. 어저께 남북경협 괜찮을 거다 했는데 퍼펙트. 이런 데서 탁탁해는 짜릿함을 느껴요. 한발딱 발라요. 한발두 발도 아닙니다. 현대건설보다 현대 엘리베이터 훨씬 잘 가죠. 확인됩니까? 예야. 포트폴리오 1%대 미만 하락 출발, no problem. 자, 어저께 또 새롭게 들어오신 분, 빈츠님, KMW 공매도 때렸다 했죠? 홀딩. 던지지 마세요. 홀딩입니다. 공매도 때렸어요, 공매도. 아우. 홀딩입니다, 홀딩. 시그널 날라갔어요. 잘 봐요, 전부 다. 우리 유료방 회원들 시그널 날라갔어요. 잘 봐요. 하이닉스 좀 밀립니다, 일단. 자, 0.82 하락, 그리고 0.90 하락. 코스닥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코스닥,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습니까? 얼마 빠져도 걱정 없어요, 현재. 하나도 없으니까. KMW 하나 갖고 있었어요, KMW. 지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빈츠님, 시그널 봤죠? 시그널 날렸어요. 퓨리야, 붕 떴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응? 퓨리야, 붕 떴다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삼성중공은 아까 시그널 늦게 나온 거였네.
자, 기아차 갑니다. 야, 이거 기아차. 빈츠님. 빈츠님, 그거 중요한 거니까, 그건 유료 채팅방에 남겨야 돼요. 그거. 자, 기아차. 빈츠님, 기아차 200 사버려. 빨리. 시장가. 노트에 막 적고 있어요. 얼만지. 아우, 헷갈려. 나중에 다 알려주세요. 나중에 지금 바빠요. 모르겠다. 야, 큐리야. 갭 상승을 떴으면 위로 방방 가야지. 그럼 뭐, 장땜봉. 어? 어떻게 해야 될것 같아? 응? 참. 공부가 덜 됐네, 아직까지. 오빠는 처지는 거 안 쳐다보고 있어. 응? 야, 큐리. 현대 엘리베이스 한주 던졌지? 한주 던진 거. 아, 참 미치겠다, 진짜. 기아차 두 주사. 아이고. 기아차 가지고 있잖아. 그지? 야, 큐리. 너 입사 시험 칠 때처럼 하고 있어? 오른쪽 손으로 왼쪽 가슴에 손 얹고 한번 생각해봐. 너 입사 시험할 때처럼 공부하고 있는지. 주식이 호락호락한 거 아니다 그랬다 분명히. 10분의 1도 안 하고 있잖아. 틀렸어? 입사 시험 공부할 때 도서관에 처박혀가지고 하루 종일 공부했잖아. 주식 얼마 공부했어? 1시간, 2시간? 그렇게 하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고개까지. 고개까지. 아, 하이닉스 좀 쳐줘요. 야, 원래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닌데, 나 큐리니까 특별히 해준다. 진짜야. 왜? 너 키운다 했으니까. 너 개인톡 봐. 다음부터 이런 거 없다. 너 개인톡 봐, 개인톡. 응. 아, 하이닉스 좀 그래요. 아. 그래도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그죠? 성심성의껏 챙겨 드릴게요. 무료 아닙니까? 무료. 그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열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죠? 댓글 남기래도 안 남기잖아, 여러분들. 공부하고. 그죠? 자, 하이닉스는 홀딩합니다, 그냥. 아, 밑으로 세게 까죠. 1%대 하락입니다. 그런데 요뭐 괜찮아. 양호해, 양호. 기아차 20일 딱 지지권입니다. 자, 기아차 나쁘지 않아. 20일 딱 지지권입니다. 응. 현대 엘리베이는 다 던집니다. 다 던져요. 4%, 3.5% 먹었으면 됐어요. 하루 만에. 그죠? 하루 만에 그렇게 먹었으면 됐지. 욕심 안 부려요. 장대 갭 상승 이후에 팍 무너진다 들고 있으면 여기까지 푹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사놓을 거예요. 요 큐리 듣고 있냐?
여기까지 올리도 만만하지만 올지 안 올지 나중에 봐야 되겠습니다. 시장이 지금 되게 안 좋거든요. 푹 하고 처치면 여기서 다시 사놓아요. 큐리야 알겠냐? 여기서 사서 여기서 끊어먹고 여기 푹 빠지면 땡큐 하고 다시 사는다고. 응? 그게 선수의 매매다. 그렇게 하는 거야. 응? 나중에 일하다가 딱 쳐다보다가 9만 1000원까지 딱 오면 또 다시 세주 다시 사놓. 세주로 실컷 챙겨먹고 다시 사놓고. 세주 못 사겠네. 기아차 한 주 샀으니까. 기아차 샀으니까 두 주 살 수 있겠네. 아유. 그렇다면 삼성중공업 이거 그냥 버텨. 이거는 7,700원 깨지면 던지랬다. 그거 알아서 잘 하고. 저 포트폴리오 별로 무리 없어요. 뭐 3% 4% 까지는 거 있습니까? 없어요. 현대일리베이 던지고 난 다음에 올라간다고 아쉬워 1 할 것 같아요? 1 안 합니다. 챙겨 먹었으면 됐어요. 양호합니다. 양호. 이 정도면 기간에 여긴 쌍끌이 매도입니다. 시장 선물도 1700개 매도입니다. 야, 참 어저께 잠깐 보여드릴게. 개인이 콜옵션 100억 샀거든요. 볼래요? 그죠? 미친 거 아니에요? 그죠? 박살입니다. 50% 박살 났다 했습니다. 저 영향도 있어요. 여러분들 볼래요? 얼만지? 1.33에서 0.5 갔다가 여기 0.4거든요. 이틀 오르니까 0.4에서 0.08입니다. 그냥 깡통. 아시겠습니까? 저기다 걸었어요. 개인은. 여기 아닙니까? 여기. 282.5. 여기. 물 탔을 거거든. 올라간다 싶으니까. 그죠? 이야, 좀 반등하네. 물 타가지고 조금만 더 올라가면 본전. 본전은 무슨 본전? 박살입니다. 그런 메커니즘 있어요. 그런 메커니즘 있습니다. KMW 일단 자 가지고 있는 사람과 공매도 세력이 여기 같이 듣고 있어요. 아유 웃겨. 자 핀츠님은 공매도 세력이니까 74,800원 여기 넘어가면 그냥 청산하세요. 와 밀려 잘. 74,000원 넘어가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정리하세요. 그렇지 않고 왔다리 갔다리 하면 더 홀딩합니다. 밑으로 쳐질 수 있으니까. 와 웃겨. 진짜 웃겨.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지고 가면 되죠. 지금 현재 잘 버티고 있으니까. 이게 선수급 아니겠습니까? 챙겨먹고 밀리면 다시 사놓고 사고 팔고 그죠? 셀트리온 뭐 잘 버티고 있으니까 들어갑니다. 일단 구독자 몇 명 나갔던데 왜 셀트리온 매도 의견도 있었는데 올라가니까 혹해가지고 나간 겁니까? 바다닥 그리기는, 아휴, 바다닥 그리기는, 그죠? 뭐, 손해봤습니까? 제 할인들 했으면? 10% 먹고, 전전일, 절반 한 3% 까지고, 어저께 6% 올라가고, 만회 됐으면 됐죠. 손실 아닙니다. 풀었습니다. 아, 까지는 거 그냥 패스했다가 올라가는 거 6% 다 먹고 싶었다? 아이고, 욕심이에요, 욕심. 욕심이라니까요? 아니 안 깨주고 다 먹으면 그 욕심이지. 떼부자 되게. 저는 저처럼 하는 게 맞다 생각합니다. 끊을 자리에서 끊어내고 홀딩할 만한 홀딩하고 다시 사놓고 다 던지고 그렇게 매매를 해야지. 자 노스포인트님 댓글 남겨놨던데 중장기가 나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중간중간에 피해내고 피해내고 그냥 쭉 들고 가는 중장기가 낫다 이런 뉘앙스였던데 아니라면 죄송하고요. 그런 뉘앙스로 전 받아들였는데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간에 피해낼 거 피해내고 중장기를 하더라도 다시 들어갈 때 들어가고 15만 4천 원권대 다시 들어가라 했습니다. 만약에 중간 피했다 치면 손실입니까? 위에 있어요. 참고하십시오. 자, 방송 내용 괜찮다.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어떻게 누르는지 잘 모르는 분 있었어. 실시간 채팅 있죠? 그거 중단에,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 꼽혀 있어요. 그 꼽혀 누르면 좋아요 누를 수 있는 거 나옵니다. 좋아요 누르고 다시 중간에 있는 실시간 메모, 실시간 채팅 누르면 됩니다. 눌러주세요. 실시! 광고는 좀 보고 계십니까? 스킵하지 말고 건너뛰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발적 시청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좀 쳐줘요. 삼성전자도 쳐집니다. 크게 걱정 안 합니다. 팔아먹은 돈이 있거든요. 지금 안 사요. 딱 기다렸다가 시장 딱 돌아설 때 하이닉스 추가할 겁니다. 그러면 단가 적절하고 별 무리 없어요. 자동차가 이틀째 약간 약세. 오늘은 조선도 시장 시원찮으니까 약간 약세. 그에 비하면 건설주가 강세, 남북경협 초강세. 자, 제약바이오. 이틀 연속 강하게 오르니까 조금 시원찮은데, 메지온, 신라젠 3%대 이상 상승. 셀트리온도 잘안 빠져. 6% 오른 거 치고 0.58. 그냥 웃으면서 기다려줍니다. 5G 약세입니다. 약세. 5G 약세니까 빈츠님은 공매도 그대로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그거 내는 그죠? 그거 내는 지금 실시간 채팅해도 상관없어요. 시린님 반갑습니다. 포트 관련돼 있는 거 매수 매도 이런 거 중요한 것만 유료 채팅에 날리면 되고 나머지는 이 방송에 날리십시오. 상관없어요. 아, 하이닉스 좀 많이 빠져. 2% 빠지네.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이닉스가 나쁜 게 아니라 시장 때리 패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빠지게 돼 있어요. 자, 코스닥은 그에 비하면 강하게 일단 반등 시도 나옵니다. 왜? 외국인이 사주네. 자, 요 우리나라 코스피도 일단 여기서 반등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반등해야 돼요. 여기는 지지권. 앞전. 그죠? 앞전. 아, 저항대를 뛰어넘었거든요. 여기 지지 일단 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정도 오늘 저점 제발 깨지 마라. 2050 여기 사수하려는 의지 있어요. 지금 현재 반등 나오면 no problem. 일단 코스닥은 양호. 큐리 듣고 있냐? 뭐뭐 갖고 있다. 빨리 남겨봐봐. 여기다가 채팅에다가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다음에 현대. 엘리베이 다 던졌을 거고, 기아차. 이렇게 들고 있냐? 넌 행운인 줄 알아. 응? 주식, 입문 두달 만에 닥터케이가 딱 붙잡고 포트폴리오까지 관리해주고 있어. 하, 참. 참. 참, 운도 좋아. 응? 같은 방송인이어서. 하하, 거기까지만. 거기까지만. 닥터케이는 뮤지션, 예술인 이런 사람 우대합니다. 기아차, 하이닉스, 삼중, 셀트리온, 하이닉스도 갖고 있네. 삼성 SDI도 있다. 저건 사라 해서. SDI 적당히 던져. 22만 8천 정도면 던져.
던지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방송에서 분명히. 난 방송에서 던졌다 이야기했어. 분명히 여기. 그러면 아침에, 그 다음날이라도 던져야지. 아직까지 던지란 가격 안 왔다. 요세율 셀트리 헬스케어 본전 다 와간다. 어제 불 올랐을 때 3분의 1 던졌다고? 야 세율아, 벼룩박에 다시 붙였나 안 붙였나? 응? 벼룩박에 다시 붙였어 안 붙였어? 오죽게 3분의 1 던진 거? 크게 나쁜 건 아닌데. 저항권? 자 이왕 들고 왔으니까 여기 올선 안 깨면 52,000원 안 깨면 홀딩. 52,000 안 깨면 한번 퉁하고 더 갈 수 있다. 아, 코스피가 밑으로 더 깨요. 요 큐리 SDI 그냥 지금 던져. 아까 하지 말고 지금 던져. 그냥 시장 시원찮다. 올라갈 확률보다 더 밀려. 지금 바로 던져. 빨리 다 던져. 돈 딱 갖고 있어. 오늘 웬만하면 더 안 살 거야. 지금 나중에 전략. 하이닉스 밑으로 더 쳐지면 하이닉스 살 때 그 돈 가지고 있다 그거 사. 지금 기다려. 아직 사지 마. 아 스트레이트 빠지네. 세율이 오래간만에 왔으니까 오빠가 선물 하나 주지. 이 78,700원 정도로 하이닉스 이렇게 푹 빠지잖아. 주워 담아. 셀트리온 헬스케어 던진 걸로. 급하게 지금도 가면 안 된다. 시장 개판이야 지금. 돌았을 때까지 딱 기다렸다가 78,000원 정도 오면 한 번, 두 번, 세 번 살 생각하고 딱 기다리고 있어 일단. 야 평소에 네가 이야기할 때 이렇게 조점 깨고 하면 던지라며. 아유 SDI는 하이닉스는 안 던질랍니다. 지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 아닌데 뭐. 콜. 지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거 아닌데 뭐. 시장이 안 좋아서 빠지는 건데 용서해 줍니다. 삼성전자도 1.7% 빠지고 있어요. 시장이 안 좋아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안 좋은 게 아니라. 냅두면 적당히 올라갑니다. 냅두면. 그러면 아까 말했다시피 돈 있잖아. 돈 팔아먹은 돈. 팔아먹은 돈으로 여기 내려오면 적당히 다시 사놓을 거예요. 그러면서 비중 적당히 맞추면 별 무리 없습니다. 손실이 난다면 손실폭 축소할 것이고 손실 나봐야 별로 난 것도 없어요. 지금 셀트리온은 17만원 안 깨지면 홀딩 가능합니다. 17만원. 왜 여기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아래 위 꼬리 달면서 왔다리 갔다리 몇번 하면 그 다음에 한번 갈때 갈 수 있기 때문에. 자 오늘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요. 중요하고 이 바보탱이 같은 개인들이, 그죠? 다른 개인 아닙니다. 우리 말고요. 이 콜옵션 사들어가는 이 바보 같은 이 개인들이
18억 2조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밑으로 더 깨집니다. 30억, 40억 막 늘어나죠. 죽어하고 밑에 때를 꼽아뿝니다. 벌써 꼬피가 있어요.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거의 깡통입니다. 깡통. 이거 보이십니까? 50%, 60%, 68% 마이너스입니다. 근데 더 사들어온다고? 그럼 올라갈 것 같아요? 더 조져버립니다. 이거 어떻게 그리 잘 아는데? 13년 이상 옵션만 했습니다. 선물 옵션. 주식은 그 이전에 했고. 돈 집어가가면서 땅바닥이 뒹굴어서 눈물 질질 흘려가면서 느꼈던 겁니다. 여러분들 무료로 듣기에는 사실은 그죠? 그 이야기가 너무 쉬운 이야기 아니에요. 죽음의 문턱 앞까지 갔다가 깨달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농담 1도 없어요. 정말입니다. 원래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멍청해서 그런지. 꼭, 그죠? 뭐, 다른 비유입니다만, 사업 같은 것도 예를 들면 초반에 잘될때 고맙고 감사한 줄 모르고 까불까불거리고 확장하다가 말아먹거든요. 주식도 그런 것 같아요. 잘 되고 있고, 차근차근 한 발짝 한 발짝 갈 생각 안 하고, 그죠? 제가 그렇게 하진 않았습니다만, 미련 부리고 욕심 부리고 하다 보면 박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 밑바닥에 땅바닥에 처박히고 난 다음에 못 일어나면 인생 끝. 못 일어나면 인생 끝. 피눈물 흘리고 개고생하고 최고 밑바닥 인생 좀 경험해보고 일어서면 그 다음에 더 강한 사람 되는 겁니다. 닥터킹 일어섰습니다. 강해요. 그래서 약하지 않습니다. 우는 거하고 달라. 그건 감정이 풍부한 거고. 세우라. 어? 그건 감정이 풍부한 거고, 약한 거하고 다르다. 셀트 하이닉스 중 매수 고민이다. 하이닉스 슬쩍 바닥 치려고 살짝 하고 있어요. 고민할 거뭐 있습니까? 두개 나눠서 사면 되지. 농담 비슷하지만 농담 아니에요. 고민할 거뭐 있습니까? 그죠? 두개 나눠서 사면 되는데, 셀트리온 아직 멀었어요. 기다리세요. 지금 잘못 사면 물리고, 17만 원권까지, 셀트리온 좀 애매해. 이게 워낙 지 맘대로 움직이거든요. 17만 원권 정도 밀리면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이닉스는, 이것도 좀 밀리면 그죠? 반등한 거 보고 확인하고 들어가야 돼요. 지금 당장 시장이 아직 불안해요. 네, see you, bye bye. 야, 개업돌이 괴물이야, 괴물. 빈츠님, 이거 그냥 던집시다. 공매도 청산하세요. 빈츠님, KMW, 공매도 회수하세요, 회수. 야, 세우라, 사랑한단 말 하지 마. 가슴이 갑자기 쿵닥거리잖아. 아유. 저 선수가 깨알 같은 글씨로 저한테 인쇄한 듯한, 그죠? 글씨로 편지를 써서 또 드라이 플라워로 꽃편지를 저한테 보내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눈물이 나지. 응? 기아차, 아까 사라 그랬다, 분명히. 요, 큐리! 기아차 사라 그랬다, 분명히. 올라간다, 잉?
삼성중공업도 올라가네. 그러면 현대 엘리베이터 씨, 금먹어내고 이거 올라가면 본전되고, 아이구야 팔아먹으니까 기아차 샀으니까 또 재수고, 현대 엘리베이 팔은 거 가지고 여기 기아차 다 실어버려. 큐리 추가 매수 기아차 현대 엘리베이 다 팔았지? 그거 여기 다 사노. 그리고 야 SDI에서 팔은 돈 있지? 참 미치겠다. 야 SDI 팔은 돈 얼마 있어? 빨리 이야기해봐. 그거부터 하고 일단. QMW는 공매도 청산하라니까 위로 올라갑니다. 설마 설마 딴 게 설마가 아니라 지수가 1% 가까이 빠졌단 말이죠. 밑에 더 깬다? 뭐 1.5, 2% 빠진다? 그렇게까지는 생각이 좀 동의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기가 좀 동의하기가 힘들어요. 시장이 살짝 2050은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점 매수 살짝 들어갑니다. 저점 매수 살짝 들어가요. 그러면 뭐 들어가는지는 조금 전에 화면이 바뀐 거 봤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제안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비중 좀 있으신 분들 있죠? 몇 천만 이상 하신 분 있죠? 닥터케이한테 회원 가입하십시오. 회비 50만원인데요. 장중에 시그널 하나 제대로 팔아야 될 때, 사야 될 때 시그널 하나 제대로 받으면 본전 뽑히거든요. 그죠? 이거 그냥 들고 있으라 했습니까?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 안 토해내면 이거 하나 50만 가치 있거든요. 현명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 장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홍보는 맞아요. 여러분들도 윈, 저도 윈. 그죠? 시그널 하나 이거 던져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고민하고 있을 때 던져 해주버리면 차익 실현 잘해내는 거 아닙니까? 추가 매수해라고 기아차 이런 거 이야기해드리면 장중 내내 아침에 1시간밖에 이야기 못 듣잖아요. 사실 이것도 너무 많이 해드리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유료방 가입 안 해요. 솔직히. 왜? 전략 전부 다 이야기해주는데. 70 가지고 있다? 전략 전부 다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똑똑한 사람들, 주식 한 2, 3년차 이상 된 사람들. 아유, 뭐, 유료 회원 가입해봐야, 뭐. 그지? 아침에 이야기 다 해주는데. 싶어도, 장중에 한번 한마디 코멘트 때문에 회비 나온다, 전 생각합니다. 현명한 선택 하시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확인했잖아요, 확인. 4 하니까, 그 다음날 4% 프로 날아간 거, 속출한 거 봤잖아, 현대 엘리베이. 어저께 4 했잖아, 그죠? 더 이상 이야기 안 합니다. 요 큐리 20만원 하이닉스 질러 큐리 기로만 들어 사자마자 하루 만에 자꾸 5% 날아가고 이런 건 너 그 그냥 평상시 나오는 거 아니다. 응? KMW 이런 것도 사가지고 막 날라댕기니까 그냥 대충 사면 다 그리고 올라가는 걸로 착각하면 안 돼. 착각하면 안 돼. 어? 참. 삼성중공업 추가회가 성공이잖아 어저께. 안 밀리잖아? 그지? 기아차 사자마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우연 아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우연이 아니다고. 한 발짝 앞에서 딱 길목 지키고 있다고. 우연이 아니다고. 셀트리온도 던지라 했습니까? 17만원 밑으로 안 깨지면 양호하다. 홀딩해라 했는데 안 빠집니다. 올라갑니다. 우연이 아니다고. 어떻게 우연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
오늘은 그냥 남북경협입니다. 남북경협. 던지고 난 다음에 밑에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 여기서 던져 그랬습니다. 그죠? 유료방에서는. 여러분들께는 조금 더 늦었을지 몰라도 눈치는 줬어요. 그래도 다 풀었습니다. 지금 던져도 다 풀었어요. 어저께 사라 했던 분들 샀으면. 심지어 아침에 뭘 했는지 아십니까? 장전에 대놓았습니다. 풀어! 그랬습니다. 왜? 체결되고 밀릴 수 있다고. 그대로 퍼펙트. 원님, 듣고 있다. 그랬다, 안 그랬다. 해놨으면 사자마자 4% 막 3, 4% 잘못도 빠져요. 나머지 돈은 들고 있어. 하이닉스 컨트롤 해야 돼. 하이닉스 더 쳐질 수 있다. 하이닉스 더 쳐질 수 있어요. 그럼 나머지 돈으로 그거 살 겁니다. 그렇게 분할 매수해야지. 한 방에 다 때려 넣는다? 넣습니다. 팔 때도 분할 매수. 3분의 1 팔고, 3분의 1 팔고. 다 던져, 그냥. 다 던지고 난 다음에 쭉 빠집니다. 그리고 어떡한다고요? 여기 내려오면 다시 산다고. 9만원 초반 오면. 이렇게 빠지면. 다시 딱 사놓으면. 시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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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먹는 거라고, 또 먹는 거. 먹고 먹고 또 먹고. 원님 좀 아쉽겠지만 어저께 못 사가지고, 그죠? 괜찮아요. 그죠? 다음에 또 기회 옵니다. 하이닉스 꿈틀꿈틀 하고 있어요, 일단. 저기만 안 무너뜨리면 돼요. 분명히 현대 엘리베이터 아침에, 그죠? 뉴스는 TV 경제방송 있는데 뉴스는 한 발짝 넣거든요. 닥터기 사놓으면 그 다음날 뉴스 나옵니다. 와, 기아차 올라갑니다. 그래서 현대 엘리베이 지금 현재 남북 경협 괜찮을 겁니다. 3원 밀려. 3원 밀려. 아시겠습니까? 그게 지금 사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기압 상승했으면 쭉 가야 되는데 밀리면 사면 안 되는데 방송 대충 듣고 사는 겁니다. TV 방송 대충 듣고. 그죠? 셀트리온 상승 전환입니다. 시장 지키려 드네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외국계 매도 나온 건 지극히 당연. 야, 삼성전자 살만한 자리 왔는데. 삼성전자 살만한 자리 왔는데. 이거는 물릴 거 각오하고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삼성전자. 삼성전자 기다리고 있었어. 어떻게 기다렸다? 요렇게 눌려주기 기다렸다고. 한번 더 치고 내려올지 몰라도 적당히 컨트롤하면 돼요.
자, 큐리, 삼성중공업, 7,700원 안 무너지면 들고 가고, 8,000원 초반 가가지고 희말이 없으면 던지고 나와, 적당히. 적당히. 그럼 손실 없다. 오빠는 삼성전자 볼란다. 오빠는 하니까 좀 웃기기도 웃겨. 얼굴도 모르는데. 얼굴은 안다. 사진 봤으니까. 셀트리 날라갑니다. 야, 참. 50분 보고 계신데 좋아요가 19개밖에 없네요. 좋아요 안 누른 사람 눌러주십시오. 두번 누르면 없어져요. 안 누른 사람 눌러주십시오. 싫어요 하나 누른 애도 있네. 이렇게 자세히 해주는데 싫어? 나가, 싫으면. 누르고 듣고 있지 말고 나가. 천일 추천해가지고 4% 5%막 먹게 해주는데 뭐가 싫은데? 좀 밀려요 시장이. 아, 여기서 반등을 딱 강하게 해줘야 되는데. 코스닥은 올라오네. 자, 미국 선물 체크합니다. 현재 플러스이긴 하나, 봉에 기운을 느껴보십시오. 봉의 기운을. 이거 뭐 음봉이 맞습니까? 양봉이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저께 낙폭이 좀 있으니까 선물은 지금 살짝 반등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안심하면 안 돼요. 자, 선물 살짝 땡깁니다. 4,500개 던지다가 외국인 500개 회수하고 있는데 이거 좀확 땡겨라. 그리고 개인이 1,500개에서 지금 1,000개 던지고 있는데 크로스, 영이 처리 크로스 되면서 외국인 선물이 매수세 확 전환되어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지 체크하십시오. 아, 자, 삼성전자마저 저점 매수 성공한다면 여러분 박수를 안칠 수가 없겠죠. 삼성전자 48,000원에 매수 의견 드립니다. 48,000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한번 볼게요. 이야, 이거 맞으면 진짜 대박이지. 하이닉스도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처질 수 있습니다. 분명히 세번 정도 나눠서 하는 것 중에 한번 사들어가는 겁니다. 절대로 한 번에 몰빵 없어요. 처지면 다시 사놓습니다. 대형 우량 주고 물타기 아니에요. 우상향 중입니다. 지지권에 다시 사놓으면 별 무리 없어요. 큐리는 딴거 신경 쓸거 별로 많이 없고 삼성중공업 나중에 그걸 제일 먼저 봐. 8천원 위로 잘 가는지 안 가는지 보고 8,000원 인근에서 희말이 없고 하면 적당히 끊어.
그럼 손실 없잖아. 7,900, 한 80원 되냐? 60원 되냐? 그 밑에서 그때 다 사라 할 때 제대로 샀으면 단가 확 낮아지기가 좋았는데, 응? 손실 별로 없다. 다 기억해, 단가도. 그리고 그 돈 딱 가지고 있어. 32만원. 아이고. 그거하고, 아까 한 50인가 남은 거 있지? 그거하고 딱 들고 있어. 그리고 포트 늘리지 마. 넌 삼성전자 사지 마. 이거저거 퍼트리가 안 돼, 지금. 집중해. 그럼 몇 개? 한 4개 정도로 집중하라고. 니는 왜 이야기하는데? 다른 사람들 돈 있는 사람 있잖아. 그지? 응. 그게 포트폴리오 관리. 어떤 분들 옛날에 종목 57개 가지고 있는데. 예? 종목 27개 가지고 있는데. 예? 아니 그거 하나에 1분 만에 정리한다 해도 정리 하나씩 하려면 30분 걸리잖아. 그걸 어떻게 그렇게 20 몇 개씩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진짜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는 완전 빵점입니다. 빵점. 네 다섯 개 안에서 딱 추려가지고 가져가야 됩니다. 열 몇 개씩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처음에 우리 유료방 올 때 다 추려가지고 이제 다 줄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관리 안 됩니다. 시장이 좋은 상황만 있느냐. 나중에 갑자기 급 나가거나 하면 빨리빨리 던져야 되는데 10개 같으면 1분에 하나 정리한다 해도 10분 걸립니다. 밑으로 박살나고도 박살납니다. 시간. 그래서 웬만하면 컴퓨터로 하는 게 좋은데 직장인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 그건 인정. 열 몇 개씩 되면 그거 정리한다 하면 하루 종일은 좀 표현이 그렇고 한참 걸려요. 야 이거 외국인이 많이 던져 지금 현물을 668억 던지거든. 환율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환율 1200원대 넘었습니다. 일단 강달러 기조 다 그랬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뭐 크게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 때문에 문제는 아니다. 유로도 올라가고 위안화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그렇다 치고 자 일본 니케이 0.57 하락 비교적 20일 인근에서 비교적 20일 인근에서 잘 버티고 있다. 니케이는 우리나라 시장 여기 안 보여서 그렇지. 아 이게 너무 복잡해. 사실은 좀 20일 밑으로 깨고 내려가면 안 좋아요. 아 깨면 안 되는데 지켜야 되는데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외국인이 선물 살짝 들어올린 척 하다가 다시 밀었고 다시 공방이 지금 상당합니다. 지금 여기 개인이 빨리 포기하고 손 들어야 돼요. 이게 20억 30억 늘어나면 밑으로 퉁 깹니다. 그에 비하면 코스닥은 외국인이 붙들어주니까 반등합니다. 일단 아이고 오늘 전부 다 매수하고 있는지 시장이 빠져가지고 참 난리치고 있는데 니도 살아 있잖아. 그러면 할 말 없습니다. 할 말 없는데 그죠? 우린 좀 다르다 생각합니다.
꼭대기 있는 거 안 사. 꼭대기 있는 거. 자, 오늘은 크게 남북 경협 빨갛고 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제 빨갛고 그게 거의 답니다. 나머지는 좀 시원찮아요.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개패듯이 패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약간 약세고요. 나머지 다 그만합니다. 자, 전기전자 자동차에 집중적으로 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 매도하고 있다? 외국인이, 기관이 그쪽으로 집중적으로 매도하겠죠. 그죠? 그리고 시장 대비해서 셀트리온 삼행제 강세입니다. 던지라 소리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1.44% 셀트리온 더 가고 있습니다. 그럼 플러스권이야. 절반 손절한 거 넘어섰어요. 플러스입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쭉 들고 간다고요? 노우라고 말할게요. 노우라고요. 손절 안 하고 더 들고 갔으면 좋지 않냐? 노우라고요. 필승님 듣고 계시죠? 야, 사자마자 막 4% 5% 올라가니까 그죠? 조금 놀랍지 않습니까? 조금 그것도 하루 딱 됐는데 그죠?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자신감 회복하는데 도움이 되잖아요. 셀트리온도 절반 손절했습니다만, 손절한 것만큼 더 플러스 났죠, 그죠? 분명히. 계산 다 해놨어, 그죠? 할수 있다. 손절도 하고, 손절해도 플러스 나네? 그런 자신감, 중요합니다. 그런 자신감. 그죠? 다음부터 손절할 때 두려워하겠습니까? 아유, 손절할 건 해야지. 이렇게 마음 들지. 그죠? 그렇게 하나하나, 본인의 투자에 대한 부분들 체질 개선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체질 개선해 나간 겁니다. 닥터K가 원래는 그런 뜻 아니었는데, 그죠? 지금 필승님의 포트폴리오 수술을 했잖아. 썩어가는 거 잘라내고, 그죠? 수술 위에 이후에 꺼져가든, 그죠? 내 계좌. 희망을 안고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기뻐요, 저도. 큐리, 빠이빠이. マ 마칠 시간 됐는데요. 오늘 좀 중요하거든요. 하, 참. 엔딩 멘트가 쉽게 안 나가네요. 지금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밑으로 처지느냐, 마느냐. 되게 중요해요, 지금. 그래도 뭐, 던지고 할 거는 없긴 없습니다. 그죠?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저점에서 들어갔어요. 그죠? 이거보다 더 처질 가능성, 물론 있기도 합니다만, 반등 가능성 더 있기 때문에 적당하니 그냥, 사 들어가는 거고요.
현대 엘리베이는 그냥 잘 팔아먹었고, 잘 팔아먹었고, 파는 가격 밑에 있고, 그죠? 셀트리온 안 던지고 그냥 들고 가고 있고, 올라가고, 그죠? 카카오, NC 소프트, 기아차 그냥 냅두면 돼요. 그냥 냅두면 돼요. 자, 아침에, 뉴스 하나 들었는데요. 카카오 뱅크 있지 않습니까? 자, 큰 이야기 해드릴게. 원래 은행 전산망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비용 내려갈 수 있답니다. 카카오뿐만 아니라 다른 인터넷 뱅킹하는 이런, 그죠? 요새 회사들 있죠? 통합 전산망 구축 앤드, 그죠? 수수료 내려간답니다. 그럼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카카오한테. 당근 좋지. 카카오 들어갑니다. 자, 고민하고 계신 분들, 고민하지 마. 닥터 K를 선택해야. 선택하십시오. 그죠? 여기 SD1님이 우리 유료방 회원이거든요. 딴 데서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 몰라도, 그죠? 이렇게 해주는 데 없을 겁니다. 필승님이 딴 데서 해봤잖아. 얼마에서 얼마에 팔아 끝이지. 하루 종일 붙어가지고, 이유 다 이야기해주고, 일일이 사라 팔아. 일일이, 이렇게 누가 이야기해준 데 있습니까? 없어. 없습니다. 몰라서 못 들어오고 있지. 그죠? 닥터케이도 딴 데처럼 그렇게 하고 마는가 싶어서 몰라서 못 들어오고 있겠죠. 주식 실력 확실하게 늘 수 있다. 저는 자부심 갖고 있어요.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자, 링크, 방송, 안내 보시면 아무거나 틀면 여기 밑에 링크 있죠? 여기가 다음 카페 들어가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차근차근 한번 선택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장중에 이 커뮤니티 있죠? 커뮤니티 한 번씩 들어가 보십시오. 그럼 여기다가 날려드려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날려드립니다. 7분 봤다, 8분 봤다 이렇게 하면 많이 날려드리고 싶은 생각 별로 없습니다. 구독자 얼마인지 보이십니까? 2360명이에요 6명이 봤다고 표하는데 뭘 열심히 하고 싶겠습니까? 그죠? 보신 분은 반드시 봤다고 좋아요 눌러놓으십시오. 그러면 무료 채팅방에 가깝게 자주자주 날려드리겠습니다. 도움 된다 생각하시면요. 도움 안되는데 말을 누르겠습니까? 그죠? 도움 된다 생각하시면 누르십시오. 자, 하이닉스도 매수 이후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매수 이후에 올라가려고 폼 잡고 있어요. 자, KMW 갖고 있는 사람은 걱정할 거 없습니다. 그냥 가면 되고요. 빈츠님, 돈 얼마 있어요? 빨리 이야기해 보십시오. 바빠서 못 듣고 계신 것 같다 보니까. 아, 무리 안 하랍니다. 일단 반등한 건 맞아요. 반등한 건 맞는데 급할 것도 없어요. 지금 사도 돼요. 이제 딱 돌아서기 때문에 지금 사도 문제 없고, 풀베팅할 상황은 아니야. 지금 풀베팅할 상황 아니니까 제가 참아야 돼요. 마무리합니다. 자, 시장은
IT 전기전자 자동차 기존에 강세 나타내던 업종군 매도 기관 외국인 집중되면서 시장 좀 빠지고 있는데요. 2050에서 과연 멈춰 설지가 가장 중요하고 오늘의 주도주는 남북 경협이다. 닥터케인 현대 엘리베이 차익실현 잘 하고 밑으로 눌릴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주면 먹고 또안 주면 그냥 패스. 노 프라브럼. 셀트리온 삼형제 강세 보이고 있는데 나머지 바이오주들 반반입니다. 그러나 비교적 빨간불로 바뀌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일본 시장도 현재 별로 좋지 않고요. 미국 시장 낙폭 강한 거에 대한 반발 매수세 정도로 미국 해외 선물 지금 매수세 조금 들어오고 있는 정도. 개인이 콜옵션 전일도 100억 사고 지금도 13억 더 추가하고 있는 마당에 이것을 빨리 포기를 개인이 해야 되는데 더 늘어나간다면 밑으로 추가 하락 불가피하다. 만기일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그냥 빠지는 거, 옵션은 빠지는 거 그냥 빠져버린다. 보이시죠? 50% 60% 70%막 빠져버리는데 여기 물타기 하고 있으면 그냥 깡통 된다. 그거하고 연관 반드시 있다. 나중에 선물을 외국인이 지금 4,600개 가까이 매도하면서 왜? 개인이 콜옵션 자꾸 늘어나고 있네. 추거하면서 밑으로 깰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입니다. 좀더 지켜봅니다. 좀더 지켜보고요. 틀릴 만큼 틀어냈다 싶으면 다시 확 들어올리면서 반등 시도 넣을 수 있으니 일단 오늘 20일 권역이 되게 중요해요. 그 밑에 양봉 섰던 2040까지가 마지노선이다 생각하시고 그 밑으로 깨진다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일의 저점 구간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전일의 저점 구간 2040 깨고 내려가면 코스피 별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코스닥도 저점 여기 부위 617 권역 잘 지키는지 여부 체크하시라. 외국인 오늘 2천억 3천억 매도세 놓을 가능성 상당히 있어 보인다 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방송 참여 많이 해주시고 계시고 지금 실시간 참여 제법 많은 분 해주시고 계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닥터K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슈퍼챗 기능 있으니까 구독자로서 자발적인 구독료 내실 수 있습니다. 광고 넣을 때 패스하지 말고 좀 봐주십시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전 닥터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